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마사지 주의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도 가끔 마사지를 받으러 가는데요. 마사지 샵에 가면 보통은 이제 뭐 반지라든지 시계라든지 또뭐 기타 이런 액세서리 같은 걸 착용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에 어떤 태국 마사지 샵에 갔었는데 그 마사지 샵에서는 반지를 끼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마사지를 받다 보니까 자꾸 아픈 거예요. 피부가 뭔가에 자꾸 찍히는 느낌? 그런 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지를 꼈냐고 물어봤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응? 응? 이러고만 있고. 그래서 나중에 제가 그때 동영상 촬영을 했었는데 그 촬영한 거를 보니까 반지를 끼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었는데 반지를 끼고 마사지를 하면 스크래치가 날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피부는. 그래서 그런 건 절대 삼가하지 말아야 되는데요. 당연히 강아지들도 마사지를 할때 우리가 반지를 낀다든지 팔찌, 뭐 시계 이런 거를 끼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끼고 한다고 치면 얘네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걸리기도 하고, 걸리면 이렇게 만약에 걸려서 이렇게 쭉 하면 아프겠죠, 얘네들도. 그러면 마사지를 했을 때 애들이 기분이 좋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아이들 마사지를 해줄 때는 손에 아무것도 착용하지 않고 손톱도 짧은 상태인 게 가장 좋아요. 저는 원래 좀 기르지 않는 편이기도 한데 워낙 약해서 그래서 애들이 걸릴 일도 없고 아플 일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손톱이 좀 길다 하시면 손바닥으로만 마사지를 해주시는 게 좋고, 웬만하면 손톱을 적당하게 자르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또, 일단 아이들이 아픈 곳을 하는 거는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도 어디가 아픈데 자꾸 거기를 만지면 싫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마사지 할 때는 내가 뒷다리가 너무 아프다 하면 뒷다리 쪽은 좀 조심히 그냥 쓰다듬는 정도로만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까지만 한다든지 그래서 차츰차츰 나아지도록 해줘야지 무턱대고 갑자기 막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하면 아플 수 있으니까 최대한 천천히 해줘야 되고요. 그 근처 부위 부분을 근육을 풀어주고 나서 마사지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 좀 괜찮아졌을 때 해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부위들이 있어요. 얼굴이라든지 뭐, 다리는 대부분도 싫어하긴 하는데, 또 꼬리도 싫어하고, 생식기 부분, 뭐, 이런 부분도 싫어할 수 있죠. 그래서 생식기라든지, 뭐, 코, 눈, 이런 쪽은 처음에는 피해 주시고, 제일 먼저 쉽게 할수 있는 거는 등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싫어하는 부위는 패스해서, 아이들이 좋아하고 편안해하는 부위를 먼저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상처가 난 부위, 뭐 긁어서 난 상처라든지 뭐 그런 상처가 있는 부분은 당연히 피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주의할 사항은 아이들을 마사지하면 보통은 이렇게 천천히 부드럽게 해주는데 가끔 따라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보면 다들 엄청 세게 하시고 너무 빨리 하세요. 내가 마사지를 받는다 생각하시고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우리 마사지 샵에 가면 마사지 해줄 때 이렇게 막 이렇게 빨리 해주지 않잖아요. 부드럽게 해주잖아요. 천천히. 그거 똑같이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세게 하지 말고, 세게 하는 마사지는 원래 좋은 마사지가 아니에요. 원래 외국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반 샵에서도 사실은 원래 부드럽게 하는 걸 좋아하고, 부드럽게 해야 진짜 마사지예요. 사실 뭐, 근육을 풀어주면 어느 정도 강도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너무 센 거는 오히려 내 몸이 더 아플 수 있고, 우리가 마사지 받고 나서 몸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천천히 마사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강아지들은 싫어하는 부위와 좋아하는 부위가 애들마다 조금 다른데 대부분 아픈 부위 말고 이제 좀 불편한 부위가 있을 거예요. 뭐
여기저기가 쑤신다든지 아니면 아프지만 아직 조금 덜 아프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애들이 어차피 입이 가는 부위는 정해져 있고 닿을 수 있는 부위가 한정돼 있으니까 애들이 이제 앞다리라든지 뒷다리라든지 다리 쪽과 연관되어 있는 게 많은데 다리 부분을 해주실 때는 너무 세게 해주시면 분명히 많이 아파할 거예요. 특히 이제 근육이 없는 푸들이라든지 말티즈 같은 아이들은 되게 조심히 만져야 되고 좀 근육이 있는 견종 같은 경우에 만지기가 조금 더 수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뒷다리 같은 부위는 또 뼈도 많고 하니까 굉장히 세세하게 살살 뭐 이런 손가락 하나로만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세게만 안 해주시면 아이들이 그나마 다들 좋아하거든요. 웬만한 아이들은 다 마사지를 좋아해요. 우리도 마사지 받는 거 좋아하듯이 강아지들도 똑같이 마사지 받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밥 먹고 나서라든지 밥 먹기 전 이렇게 뭐 공복감이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배가 부른 상태에서 마사지를 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놔두시고 어느 정도 쉬었다가 한 두세 시간 있다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마사지 해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몸이 익숙하지 않은데 억지로 만지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마사지가 참 좋대 너한테 라고. 근데 강아지는 내 말을 알아들을 수 없고 내 좋은 치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좀 천천히 뭐 오늘은 등 마사지만 한다든지 그 다음에 뭐목 마사지만 해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시는 게 가장 좋고요. 제일 좋은 건 어릴 때부터 구석구석 몸 구석구석을 자주 만지는 게 가장 좋아요. 어릴 때 많이 손을 탄 애들은 금방금방 마사지에 적응하고 빨리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많이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사랑해주시면 더욱더 교감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은 마사지 주의점 여기까지 하고요. 만약에 좀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좀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벤트 중인데요. 그 블로그에, 아래 블로그에 자세하게 적혀 있는데 제가 좀더 알려드리자면 이제 강아지 마사지 게스트를 모집 중이에요. 우리 강아지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몸이 서로 다 달라요. 체형이 다 다른데요. 생활하는 동안에 뭐 어떤 애들은 카페트에 생활할 수도 있고 어떤 애들은 마루에서만 생활할 수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걷는 자세도 달라지기 때문에 애들 몸 체형이 다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뭉친 근육도 다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뭐 우리 아이들 맞춤형으로 마사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마사지 게스트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사연 남겨주시면 스케줄 맞춰가지고 연락드릴게요. 그럼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